좋아. 그럼 문을 회수해볼까? 잠깐만. 문이 왜 이러지? 이거 안 되지는데? 고장 났나? 하나, 둘, 셋, 야! 닭다리 싹 잡아가 그냥 바로 입안에 오독오독 오독뼈까지. 야야 먹지 마. 왜요? 왜 치킨 뺏어가는데요? 왜? 엄마한테 다 들었다. 뭘요? 너 아빠 지갑에 손댔다면서? 들켰다. 그리고 아빠 휴대폰으로 브로일사지 현질도 했더라. 또 들켰다. 그리고 수학 10점, 받아쓰기 0점. 우리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 딱 잡아. 오늘 쌍둥이 아빠가 엉덩이를 그냥. 이어야.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요? 왜? 리아야, 너도 잘 들어야 돼.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왔는데 글쎄 리아가 수업 도중에 선생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었대요. 뭐? 선생님한테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대들어? 그것도 반말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야야거리면서. 반말? 이 녀석이 옆집 철수를 봐라.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깍듯하대. 너는 근데 그래. 잘하는 게 뭐야? 넌 잘하는 게 뭐야? 맨날 철수 그 얘기도 지겹다고요. 뭘 잘했다고 부모님한테 소리를 질러? 이 자식이 내 아빠한테 소리 질러 뭘 잘했다고? 더 맞아야겠구나. 엄마 아빠 미워. 이 자식이. 이러다가 난 스트레스로 죽고 말 거야. 무슨 방법이 필요해? 이러다가 불가능이야 집에서 사는 건. 좋아, 지라이몽밖에 없어. 역시 지라이몽대로 가야겠다. 아휴, 방의 문은 왜 이렇게 열고 다니는 거야? 겨울이라 추워 죽겠는데 아주 집에 난방비를 다 써먹지 그래? 리아야? 불난방도 하겠다. 감기 걸리지 말라고 틀어놨는데 이렇게 문을 탈칵탈칵 열어놓으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가니? 생각이란 걸 좀 해라. 그리고 엄마가 방에 음식 갖다 놓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옆집 철수는 엄마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한다고 하더라. 응? 아휴, 우리 집에도 우리 아들이 철수의 판을 판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휴, 리아야. 엄마 미워. 집 나갈 거예요. 아유, 쟤는 언제 철드나 몰라. 옆집 철수는 그렇게 철이 들었다는데. 리아 무슨 일 있어? 아빠, 저 가출할 거예요. 어휴, 가출 그래 빨리 하렴. 그래 빨리. 옆집에 있는 철수를 우리 아들로 드려야겠다. 나가. 아빠 너 미워. 드디어 좀 밥값 좀 축낼 수 있겠구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지라이몽. 에휴, 그래. 말해봐. 엄마 아빠가 날 정말 미워해. 그래서 가출하고 싶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못됐어.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아유, 그렇구나. 에이, 근데 뭐 내가 불쌍하긴 해도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난 정말 가출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잔소리 하나 안 듣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그러면 무인도는 어때? 아주 좋아. 아무도 뭘 하지 않고 그곳은 정말 천국 같다고. 오, 진짜 천국 같을 거야. 좋아, 글로 가자. 그래, 가자. 자, 그러면 이렇게 좌표 설정을 하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나와라. 어디로 좀 문. 자, 그러면은 이 문을 통과하면은 자, 너만의 섬으로 갈 수 있어. 그야말로 사람이 없는 무인도지.
역시 쥐다이몽이야. 쥐다이몽 덕분에 아주 좋은 곳을 가겠구만. 좋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 좋았어, 쥐다이몽 고마워. 잘 갔다 와, 리아야. 나중에 꼭 데리러 와야 돼. 알았어. 아, 좋아, 그럼 문을 회수해볼까? 잠깐만. 문이? 문이 왜 이러지? 이거 안 되지는데? 고장 났나?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다! 문이! 문이 고장 났어! 이 리아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 좌표가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우와, 여기가 무인도인가? 우와, 엄청나게 좋은걸? 공기 봐. 오호. 우와. 어디로든 문이? 어이, 생각해보니까 쥐다이몽이 알아서 찾아올 거야. 좌표도 아는데 뭘. 무인도나 구경하러 가보실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무인도지, 맞다. 무인도는 정말 좋은걸. 엄마 잔소리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말이야. 아, 좋다. 왜? 그래도 그나저나 갑자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나 어디? 아휴. 어디? 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잖아. 이게 웬 떡이야? 그래도 사과만 먹는 건 내 배가 용납하지 않아. 뭔가 더 먹을 게 필요하다고. 아니? 해변에 웬 물고기들이? 어? 썰물이라 그런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만. 좋았어, 니네 싹 다 내 거야.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에이, 그래도 물고기를 생으로 구 먹을 순 없고 뭔가 구워 먹을 방법이 필요한데 말이지. 어디 석탄 같은 게 없을래나? 여기 석탄이 있잖아 마침. 좋았어. 이제 구워 먹어야겠다. 우후. 맛있게 익어라. 이야, 이 공짜 고기잖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겠어? 아주 잘 익었구만. 살살 녹는군. 이 정도면 배도 부르고 평화롭고 집엔 절대 안 가고 싶은걸.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지? 이걸 어쩐다?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이 몸 다 젖겠네. 리아 달려. 비가 너무 동굴이잖아. 동굴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 쥐다이몽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누가 있나?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곰이 있어? 리아 살려! 리아 살려! 무슨 곰이 있냐고?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평소에 엄마랑 선생님 말 잘 들을 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지라해몽은 언제 오는 거야? 어? 지라해몽 날 잊은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든 문을 고쳤지만 찍힌 잡표가 사라졌어.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떡하지? 어떻게 리아를 찾지? 어휴, 이거 진짜 어떡해. 지라이몽! 아저씨 아줌마. 혹시 리아를 찾고 있는데 혹시 리아가 여기로 왔니? 아, 사실 리아가 그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저한테 혼자 있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어디로든 문으로 무인도로 보내줬는데, 아, 제가 사실 그 좌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어디로든 문이 폭발해버려서 지금 리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뭐라고? 여보, 리아가 실종당했대요. 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리아.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안 좋은 말이었다니.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것 때문이야. 아이, 아저씨 아줌마 때문이지, 뭐냐 때문이야.